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대통령 탁구 치시는 거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엉성하던가요? 아무래도 뭐 전문 탁구 선수보다는 그렇지만 박 대통령 워낙 탁구 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아, 그런가요? 탁구 굉장히 잘 치신다고 그러고 예전에 아마 무슨 뭐 예능 프로에서 한 10년 전에 한나라당 대표하실 때 그때도 뭐 삼성동 자택 공개하시면서 거기 이제 개그맨 김용만 씨가 찾아가가지고 탁구 치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탁구 뭐 워낙 잘 치시는데 저는 좋게 봤어요, 어저께. 왜냐면 어쨌든 뭐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모습들, 그런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예전에 뭐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도 탁구 많이 쳤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셨죠. 두 분 좋아했었고 이혜리사라고 그 연도가 예리사, 73년, 예. 거기서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우승하면서 굉장히 탁구가 하나의 이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굉장한 유력 스포츠로 있었고 유경수 여사도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 골프 치는 대통령과 탁구 치는 대통령. 우리 국민들 눈에는 탁구가 좀더 서민적이고 가깝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고요. 운동도 탁구가 제 생각에 한 10배 이상 되지 않을까 10배 싶습니다. 이상 골프, 된다. 예. 골프는 글쎄요. 뭐 운동으로는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탁구 많이들 치면 건강이 좋을 것 같고요.